오늘은 메밀가루 제분 방식 비교와 맷돌의 저온 분쇄와 고속 분쇄의 비밀 추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밀가루는 제가 운영하는 소바 체험 교실에서 중심 역할의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가루를 어떻게 제분하느냐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 분쇄 방식은 열을 발생시켜 가루의 품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화상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람이 직접 돌리는 맷돌은 저속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가루가 열을 받지 않고 그 결과 가루 화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뉴스를 보면 콘센트의 먼지로 인한 화재 사고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는 미세한 물질이 작은 충격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메밀가루의 제분 방식과 그 품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맷돌 제분기로 만들어진 메밀가루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롤 제분된 메밀도 품질이 좋지만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사용하던 맷돌 제분은 저속으로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열 발생이 적고 이는 메밀가루의 품질을 보존하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옛 방식이 맛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제분하는 방식은 대량 생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각장치를 설치한 대형 맷돌은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밀쌀이 고속으로 분쇄되는 상황에서도 저온을 유지하면 가루 화상의 위험이 줄어들고 메밀의 특유의 향도 잘 보존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가루는 저온 분쇄 메밀가루라고 불리며 이는 품질과 영양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맷돌 제분기의 단점도 명확합니다.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힘으로 돌리던 맷돌이 모터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저속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이로 인해 롤 제분 방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맷돌 제분소에서는 수십 대의 맷돌이 줄지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분기가 필요합니다. 한편 곡물이나 음식에 일부러 화상을 입혀 맛과 색을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리차는 볶아서 고소한 맛을 더 올리기도 하고 볶은 보리가루로 메밀국수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안전성과 품질이 최우선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곡물을 굽거나 태워 고소한 맛을 더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식당 운영에서 각자의 영업 방침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요. 다만 본래의 맛이 아님에도 순수 메밀로만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온 분쇄란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은 저온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밀제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밀제분의 맷돌이 설치된 장소는 공장으로 제분실의 온도가 작년 5월 기준 16였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맷돌의 온도는 27였다고 합니다. 이때 맷돌을 통과한 메밀가루의 온도는 19로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온 분쇄는 품질을 높이고 영양소와 향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직접 맷돌로 갈아 소바 체험 교실에서 사용했지만 한밀 제분의 제품도 사용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분 방식에 따라 메밀가루의 품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메밀가루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요리의 맛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밀가루 제분 방식의 비교와 맷돌의 저온 분쇄가 주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품질의 가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하실 분말 선택 시 팁을 알려드리면 다양한 분말을 한 번에 구입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본인의 필요와 요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안전성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메밀가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수타 소바의 즐거움을 더욱 배가시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